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네, 아,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네. 오늘의 본 코너 창조경제위원회로 호호. 돌아왔습니다. 아, 네. 오늘의 주제는 호코아 기자가 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정말 추측해 보시죠. 둘, 셋. 정말합니까 이거? 네. 태양의 둘, 셋. 태양의 아, 죄송합니다. 네, 불러주자. 하나, 둘, 셋. 태양을 아, 네, 몇 번? 아, 태양을 본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둘, 아, 셋. 죄송합니다. 자, 같이 해요.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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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 단독으로 꼭 시키고 싶어. 어머나, 강하게. 야, 빨리 방송하자. 강하게 키우시는 네. 건가요? 3초만 네. 참아. 둘, 셋. 아, 아, 부끄럽네요. 아, 잘 부르실 필요 없어요. 네. 태양을 끝까지 하라고, 너 끝까지 하라고. 아, 제가 혼자 다 해요? 둘, 셋.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진행하면서 생각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뻔뻔한 친구인데 네. 안 뻔뻔한 척하고 있네요. 아, 아, 네, 태양을 오늘 피하고 싶었어.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오늘 창조경제위원회는 선크림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태양이 정말 장렬해요. 아, 너무 네. 더워요. 아, 햇빛이. 지난주에 네. 지난주부터 딱 알겠더군요. 아, 네. 이 태양은 여름의 것이다. 예사롭지 않다. 저 그 뭐지? 목요일엔가 땡볕에 2시간을 막 걸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정말로 그때 너무 더워서 민소매를 입고 네. 그 레깅스를 긴 걸 신었는데 네. 레깅스와 운동화 사이에 그 발목 부분 드러난 네네. 데가 아. 그대로 탔더라고요. 그 아. 자국대로. 정말로 진짜 더웠습니다. 금방 타요 요새. 네.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자, 우리 또 요 제재를 다루면서 네. 통계 하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해볼게요. 국내 남녀 선크림 사용률 차이가 4.4배. 남성은 10명 중 1명만 사요. 진짜 그럴 것 같긴 진짜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안 씁니다. 홀장님 안 쓰시고. 남성 10명 중 1명만 사용하는데 사용률이 4.4배 차이면은 여성은 네. 10명 중 한 4.4명만 4명 쓰는 거죠. 쓰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한 명은 뭐냐면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도 네. 선크림 하면 언제 쓰냐면 딱 각인되어 있는 게 여름 휴가 가고 아, 맞아 허옇게 바르잖아 맞아 맞아 내가 야외 레저, 활동하고 레저 활동할 때 어, 내가 꼭 그렇게 허옇게 바르고 보통들 너무 아재화 시킨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 아재화래 여기서 말하는 남성 10명 중 1명은 네. 아, 한여름에면 이제 일상적으로 출퇴근하거나 뭐 이럴 때도 그냥 발을 나갈 때 그냥 일단 발라주는 거. 네네네. 네. 우리 코 기자님은 어때요? 선크림 바르시나요? 저는 사계절 다 바릅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모셨죠. 근데 듣기로는 겨울이 더 위험하다 들었어요. 네. 눈 때문에 반사되는 맞아요. 게 맞아요. 그런 정보까지 알고 있어. 그래서 대박이야. 저기 뭐야 저기 네 같은 거 타러 갈 때 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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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발라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코 기자는 바디용과 얼굴용을 따로 두고 선크림을 아, 바르신다고. 아 진짜요? 네. 아 몸에 바르는 건 싼 걸 쓰고 아~ 얼굴에는 그래도 좀 네, 신경 써서 고른 거를 바르고 있습니다. 오~ 정말요? 멋진데요. 나는 네. 나도 귀찮아서 바디는 안 써요. 네, 저도 바디는 잘 안 써요. 끈적거리니까. 아, 저는 지난 주말에 바디를 안 바르고 반팔을 입었는데 네. 살이 다 벗겨졌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도 계속 살이. 막 이렇게 로션을 발라주고 있는데 엄청 약해요. 백인 스타일이구나. 어, 네. 백인 스타일. 언제부터 그렇게 선크림 꾸준하게 발랐어요? 백인 스타일은 어떤 거야? 백인 스타일. 저 한 고등학교 때부터 쭉 발랐던 것 같아요. 축구할 때 항상 바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쭉 발랐어요. 혹시 군대 1, 2등병 때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 넌 또 때리는 데였어? 네, 아,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머리를 아~ 쳤는데 2등병 주제에 어디 선크림을 바르냐고. 네. 그래서. 참, 왜 그랬대? 우리 그런 거 되게 어이없는 거 많아요. 나도 우리 저 있을 때도 네. 싸제 샴푸는 상병부터 쓸 수 있었어요. 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이상해. 젓가락. 왜 그러는 거야? 폼 클렌징, 클렌징 폼 상병부터. 네. 아 진짜. 1, 2등병 때는 무조건 비누. 보급품 오이 비누. 아 오이 완전 싫어. 정말. 아 맞다. 오이 하니까 생각났네. 지난 주에 무슨 또 그 네. 백종원 3대 천왕에 또 네. 놀리면서 봤는데 그 창신동 외 우리 옛날 대학로 있었던 네네. 시절에 네네네. 그 낙산냉면이 소개됐더라고. 아~ 거기 매운 냉면 소개되는데 네. 특징이 오이 한 개를 통으로 채 썰어서 줘. 아, 한 개?
개를? 어, 이렇게. 엄청 많은데? 냉면 위에 굳이... 냉면만큼 올라가. 아니, 굳이 왜 오일을 그렇게 올려야 되죠? 거기 그게 유명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얘 생각이 나더라고. 아, 난 못 가겠다. 야, 얘한테는, 이런 애들한테는 이게 네. 흡사, 저기 벌칙이겠구나. 진짜 벌칙이죠. 지옥이야죠. 레몬 한 개 막 통째로 먹는 듯한 그런. 네. 그쵸. 그 이상의 구역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런. 코코아 같은 남성이 10명 중 1명이라는 얘기죠. 아, 그렇죠. 어. 근데 얘처럼 이렇게 얼굴 바르고 몸 바르는 거 다르고 막 이 정도 수준이면 네. 아, 10명 중 0.5명. 남녀 통합해서 10명 중 1명도 1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왜요? 다들 보통 그러지 않나요? 얼굴에 바르는 건 좀 비싼 거잖아요. 근데 몸에 잘 안 바르지. 몸에를 잘 안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여성의 규칙적인 선크림 사용 비율은 41.4%. 아까 저기 박세롬이가 얘기했던 대로 네. 딱 4-5명 정도 이렇게. 어, 반면 자외선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남성 22.5%. 여성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굳이 저기가 아니더라도 선크림이 아니더라도 네네. 아무 노력도 안 하는 홀짝 같은 사람이 남성의 22.5%. 어... 선크림의 규칙적인 사용 비율은 연령별로도 격차가 심하대요. 30대에서 가장 높았대요. 네네. 51.5%. 아, 진짜 이때가 딱 뭔가 네. 그렇죠. 약간 뭔가 피부에 대한 네. 어떠한 네. 주름 그렇죠. 생기고 맞아, 맞아. 아, 발라야겠다 이런. 근데 이렇게 차이가 대단히 크진 않아요. 1-20대도 46.4%고 그러니까 5% 차이잖아요. 40대 44.3%니까요. 또 6% 차이고. 5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41.3%까지 떨어집니다. 60대 이상에서 이제 선크림을 규칙적으로 바른 비율이 뚝 떨어져 20%에 그쳤다고 하는데 네. 60대 이상이란 말이면 지금 딱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신데 네네네. 어,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는 한창 젊은 30대 때도 80년대였기 때문에 선크림은 뭐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선크림이라는 걸 좀 이제 사람들이 바르고 막 이럴 때가 이미 40대가 지난 거의부터니까 아, 이미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랬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어, 소비자가 선크림 살 때 가장 중시하는 선택 기준은 어, 어느 틈엔가 모두가 이게 마치 기초인 것처럼 네 SPF를 따지게 됐죠. 이거 그렇죠. 심지어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높은 거 그러면서. 네. 자외선 비차단 지수를 SPF라고 하는데 네네.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고르는 경우가 83.3%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일반적으로 선크림은 SPF 30 이상인 제품을 바를 경우에는요. 네. 외출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권장된다고. 네. 이거 보통 근데 나가기 직전에 바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맞아. 그리고 SPF 30 이상 아닌 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30 웬만하면 다 넘죠. 그리고 이 SPF가 아,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게 이거였고 자외선 A를 막아주는 건 PA인데 네네네. 이건 오히려 또 모른다는 사람이 26%나 된다고요. 어,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크림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가장 큰 비중이 이제 37.4%가 잡티 검버섯 기미 예방. 네. 그리고 얼굴 까매지는 거를 예방하는 게 30%예요. 그리고 일광 화상 예방 13.8%. 네. 주름 예방 5.9%. 오히려 피부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4.4%밖에 되지 않는다고. 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바르는 이유 중에 제일 높은 건 잡티 검버섯 기미 예방이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거를 유발하는 건 자외선 A래요. 아, 우리가 근데 잘 아까 모른다는 PA를 모르는 사람이 26%인데 네. 아,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인 PA에 대한 인식이 태부족하다 라고 논문에 저도 진짜로 네.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안 사용했어요. 오, 네, 그냥 아, 진짜요?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거에 들어있으니까 뭐 되겠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그 깨를 지졌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혼쭐이 난 뒤로부터 네.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햇볕 쬐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건강을 위해서 네. 응답한 사람이 62.7%나 돼요. 그렇죠. 비타민 D. 그리고 조금도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야 된다는 사람은 16.5%밖에 안 되는데 네. 어, 재밌는 사실은 비타민 D를 합성시키는 건 자외선 B랍니다. 음? 그러니까 자외선 B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인식이 되게 높잖아요. 네네. SPF 다 30 이상 쓰고 네. 근데 정작 뼈의 주성분인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피부에 합성되는 건 자외선 B를 쬐었을 경우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 윤모 교수님 팀은 논문에서 어 10제곱센티미터의 피부에 햇볕을 이틀에 한 번씩 15분씩 매번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합성된다고 해요. 선크림의 규칙적인 사용이 비타민 D 부족의 주된 원인은 되지는 않는다. 그러게요. 저도 괜찮네. 그래서 기사를 찾다 보니까 네. 그냥 손 있잖아요. 네. 손에다가 그냥 햇빛 쬐어도 네. 비타민 D는 충분하게 아, 생산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크림 때문에 비타민 D 합성이 안 될 확률보다는 네. 애초에 우리가 15분씩이나 이틀에 한 번씩 햇빛을 쬐는 시간 자체가 부족한 거죠. 와, 슬퍼라. 그래도 뭐 점심 먹으러 나갈 때는 손이라도 햇빛이 닿지 않나요? 그 이게 뭐 10분 동안, 15분 동안 이렇게 쬐는 건데 사실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네. 왕복 이동 시간 5분도 안 되는 경우 되게 맞아. 많아요. 2분이면 아, 그런가? 그럼요. 사실 그러니까 맘 먹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생각보다 네. 우리 걷기 그 걸음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집 앞에서 뭐 전철이 가깝다거나 네. 아니면은 자가용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의 경우에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에 얼마나 걸었나 싶으면 사실 만보 걷는 거는 좀만 신경 쓰면 걸을 수 있거든요. 네. 네네네. 근데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산 날 그러니까 뭐 집 앞에서 어쩌다 보니 내가 차를 끌고 이제 출퇴근을 했고 어쩌고 네. 저쩌고 그런 게 합쳐지면 하루에 3,000보도 안 걷는 날이 정해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뭐 태양을 쬐는 것도 네. 마찬가지. 제가 옛날에 봤던 자료 중에는 되게 열심히 바르고 비타민은 사서 먹는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네, 나쁘지 않게 사 먹으면 네. 되니까. 네. 네. 하지만 천연이 가장 좋잖아요. 네. 네. 아, 방금 천연이 가장 좋잖아요, 한 건데 네. 천년 욕을 한 줄 알고 억양이 그렇군요. 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가 자외선 차단 수단으로 선크림 외에 사용하는 게 네. 모자. 모자. 아, 모자 49.6%인데 저는 그쵸. 선크림보다 모자랑 더 안 차. 저는 모자를 쓴 게 거의 없죠. 선글라스 안 쓰죠. 41.2%나 되는데 네. 모자 선글라스를 나는 선크림이라도 발라야겠다. 그쵸. 둘 다 모자와 선글라스는 둘 다 제가 쓸 수 없는 것들 중 하나예요. 네. 아닙니다. 양산 25%.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기놋 21%. 네, 네. 이 선크림 문화나 이제 그 자외선으로 인한 유해성을 차단하는 노력은 당연히 이제 서양권에서 서구권에서 훨씬 더 많이 이제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네. 피부 자체가 그쪽이 더 자외선을 네. 많이 흡수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피부암 발생 빈도도 우리 쪽보다 훨씬 높죠. 높고 막 그래요. 네. 백인이 피부가 훨씬 약하죠. 그래서 호주에서 피부암 발생이 가장 많대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국민들에게 슬립 슬롭 슬랩 앤 랩이라는 슬로건을 무슨 말이지? 재밌다. 이게 슬립이 긴팔. 아. 슬롭이 선크림인가요? 바르는 건가? 네, 그리고 슬랩이 모자, 그리고 랩이 선글라스인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이럴 때 네. 건방진 부자세요. 그러게요. 물어보면 좋을 텐데. 네, 하여튼 이 결과 호주 국민의 74%가 선크림을 사용 중이에요. 야, 호주 같은 경우에 날이 좋아가지고 햇볕이 네. 너무 좋아서 네. 더 네. 그런가 맞아. 봐요. 그리고 또 일광욕이란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냥 막 들어놓고. 네. 한 생활용품 전문기업에서 20, 30대 여성 750명을 대상으로 선크림의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68%가 불만족스럽다고. 이유가 뭐냐? 알 수 없으니까. 이게 차단되고 있는지 아닌지. 맞아. 이게 55%로 가장 많았다고 해요.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해도 기미와 잡티가 늘어난다는 의견이 32%. 네.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붉게 상기된다는 답이 9%. 그러니까 이거 오래 노출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더 빨라주거나. 네네. 근데 한 번 바르고 오래 노출되면 그다음부터 또 답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연구한 건 아니니까. 네. 또한 23%는 브랜드나 주위의 추천과 상관없이 모든 자외선 차단제를 믿을 수 없다고. 대답해 부이신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2시간 동안 땡볕에서 걸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네. 선크림을 딱 바르고 한 20분 뒤에 나갔는데 네. 선크림을 바른 뒤에 선글라스를 끼고 그 위에 선캡을 썼어요. 네. 근데도 2시간을 걸으니까 이런 건 다 무용지물. 땡볕에서는 안 걸어야 돼요. 특히 12시에서 2시 사이에 절대 걷지 마세요. 그때는 좀 피하는 게 낫죠. 어제 네. 걸었는데 기미가 다시 올랐어요 저. 아 진짜요? 네. 슬픕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그 아까 몇 프로였죠? 74%나 선크림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네. 실제로 그 피부암 발생 빈도도 제일 높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게 거의 필수로 여겨지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냥 자외선을 피하는 것 자체가 네.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그냥 반드시 그쵸. 이 네.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피부암이 드물긴 하지만 서양 네. 국가에서는 피부암이 뭐 우리나라의 위험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 네. 좀 잦잖아요. 그렇죠. 저 호주에 있을 때 마트에 가면 호주에서는 바디용 선크림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훨씬 엄청 싸고 되게 단순한 성분들로 한 게 있어서 네. 확실히 되게 꼼꼼히 열심히 바르는 것 같아요. 여기.
와, 코코아는 선크림에나 이런 거 있어서는 거의 피부 관리의 마술사. 아, 그리고 맞아. 그 백인분들은 선탠을 많이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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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탠 할 때도 선크림을 발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수요 자체가 되게 많긴 하겠다. 오호. 자외선은 실제로 환경적인 피부 손상과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면서 네. 기미, 주근깨, 뭐 잡티, 색소 문제와 주름 등의 탄력 문제를 동시에 일으켜서 맞아. 주름 생겨. 아, 특히 잔주름. 여름철에 해변에서의 강하고 짧은 노출은 물론이거니와 출퇴근할 때 아주 그 짧고 빈번한 노출도 누적이 되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많이 노출될수록 피부는 늙게 되고 네. 자외선의 손상된 정도와 같아도 나이가 많을수록 회복에 필요한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든다고. 그렇구나. 아유, 그렇지. 네. 젊음이 깡패죠. 세상에. 아,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방송 때 누가 소개해준 바에 의하면 누구였죠? 네. 그 의사, 피부과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론 선크림만 잘 발라도 피부 관리에 네. TV에 보면은 동안이신 분들이 나와서 선크림을 네. 정말로 그 피부 동안의 비결 1위로 꼽는다는 분들도 네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선크림에 어떤 게 있냐? 우리 또 교양 학습회 시간을 창조경제위원회에서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은 크게 자외선 흡수제와 산란제로 네. 나뉘어갑니다. 아, 흡수제는 대신 먹어주는 거죠. 피부가 네, 흡수하기 이전에. 그쵸. 산란제는 뭐 굳이 따지면 튕겨내는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흡수를 차단하는 거죠. 아, 이게 그거군요. 화학적 차단제, 물리적 차단제. 네, 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자외선 흡수제 같은 경우에 우리 코코아 기자가 한번 네, 소개해 줄까요? 네, 이, 피부 화학 물질이 피부에 침투하는 자외선을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 준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이 흡수제가 이제 화학적 작용을 한 거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유기자차나 화학적 차단제라고도 불리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죠, 우리가.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산뜻하게 발리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쓰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피부에 흡수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30분이 지나야 차단 효과가 생깁니다. 대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왜? 피부에 어쨌든 흡수가 되니까. 케미컬이니까. 네. 그런 반면에 자외선 선은기는 말 그대로 그 돌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무기물질인 거죠. 화학물질과 무기물질의 차이는 뭔가요? 글쎄요. 뭘까요? 글쎄요. 그 화학물질 보통 유기물질이라고 네. 하는데 네. 아, 제가 이거 다른 성분 페이지 취재하면서 이거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네. 화학물질은 어쨌든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제 무기물질은 뭐냐면 미네랄, 무기, 물리적 자외선, 자외선 차단제 같은 말로 광물성 성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돌가루. 네. 피부의 얇은 막을 형성해서 튕겨내는 거예요. 그냥 반사시켜가지고. 그렇죠. 자극이 적어서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바르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보호막을 치는 거죠. 그냥 네. 돌가루로. 그렇죠. 피부에 두껍게 발립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허염 얼건해지는 배탁 현상은 거의 물리적 차단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배탁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네.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배탁 현상이 적고 가볍게 발리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두 가지 필터를 함께 사용해 각각의 단점을 완화한 복합 차단제도 많이 출시됐다고. 여기서 선크림 쓰시는 분들은 어떤 네. 유형을 쓰시나요? 저는 이거 물리적 차단제 지금 바르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항상 이것만 쓰고 있어요. 백탁이 별로 없네요. 예, 오랜 시간 바르다 보니까 예, 잘 붙어요 이제는. 저는 지금 톤업 기능이 들어간 자차를 쓰고 있는데 왠지 복합 자외선 차단제인 것 같아요. 톤업 기능이요? 네, 약간 얼굴 하얘지기도 하고 자외선 차단도 되는 건데 뭔가 이 물리적 자차의 기능을 약간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냥 화학 자차 쓰고 있습니다. 톤업 기능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실제로 네. 백탁 현상이 발생하는 그 네. 발생하기 쉽잖아요. 그 물리적 네. 차단제가. 근데 그 광물 무기물로 되어 있는 물리적 그 자외선 차단제 자체가 네. 그 성분, 그 무기물질 성분 자체가 그 피부 톤업 기능으로 따로 또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 기능성 화장품에도 같은 물질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럼. 그래서 약간 얼굴을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한 네. 그 색조 화장품,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 그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기능이기도 하면서 자외선 차단제로만 쓰일 때는 약간 네네네. 그 뭐라 그래야 되니 약간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점 같은 게 될 수 있는 건데 오호. 실제로 그 백탁 현상 자체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 중 하나로 이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모르겠지만 진짜 네. 부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이렇게. 얘기가 많대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가공을 거의 나노 수준으로 엄청 가루를 엄청 미세하게 빠으면
배탁 현상은 좀 줄을 수 있는데 네. 또 모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그 대신 이게 모공에 박히기가 쉽대. 네.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떨어져 나가는 거지 시서도. 그러니까 이게 배탁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 물리적 그 자외선 차단제가 화학적 그거보다는 좀 피부에 덜 해롭다고 생각해서 네. 그 잔점을 좀 줄여보고자 졸라 미세하게 갈았더니 그 다음엔 또 피부에 또 안 좋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복합을 많이 요새 좀 선호하긴 하겠죠. 네네. 네. 원칙적으로는 그 자외선 B를 차단하는 SPF나 A를 좀 차단해주는 PA지수가 높을수록 효과가 높아지는 건 맞는데 네. 더 오랜 기간 안전하게 차단해줄 수 있는 건 조금씩 자주 바르는 게 짱이라고 합니다. 아... SPF나 PA지수는 얼마나 오랜 시간 햇빛을 막아주는지가 아니라 네. 얼마나 센 걸 막아주는지를 수치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지수는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도 그 차단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측정한 것이 아닙니다. 네. 하여 햇빛에 오래 노출될 경우에는 그냥 자주 바르는 게 짱입니다. 오. 그래서 뭐 센 거 한 번 바르고 오래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SPF 20에서 30 정도의 선블록을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더 바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그게 그 이론적으로는 SPF 1이 15분 지속된다고 하는데 네. 그게 자외선을 받을수록 점점 차단할 수 있는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두세 시간 간격으로 발라주는 게 좋다 이렇게 야. 얘기하더라고요. 와, 야, 넌 진짜 대단하다. 아, 네. 전문가다. 그래서 SPF나 PA지수가 높을수록 화학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피부에 자극적일 확률이 더 높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요. 게다가 SPF 지수가 일반적으로 30 이상이면 실제 그 자외선 B가 차단되는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30 이상부터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SPF 30 이상을 몽뚱 꾸려 그냥 SPF 30 플러스. 아, 이 표시가 그 뜻이었구나. 네. 네네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 제품을 한 번에 여러 개를 바른다 해도 효과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네. 경우가 더 세면 많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SPF 50짜리 선블록을 바른 뒤에 SPF 30짜리 파운데이션을 발랐다고 해서 80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50 되는 거라고 해요. 따라서 두 제품을 함께 발라도 80이 되는 게 아니라 50이 돼. 네. 얼굴에 도포된 자외선 차단제 양이 이제 두꺼워졌잖아요. 네, 네. 얘가 차단 효과가 살짝 더 높아지는 경우이긴 한 거죠. 왜냐면 52에 30을 더 발랐으니까. 아하. 이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SPF 30이면 아마 네. 차단이 95%인가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30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50까지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합쳐지지 않는다는 게 그 말인 것 같아요. 네. 레포치용을 보면은 막 네. 70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 너무 신기해. 아니,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서 집 밖에서 선블록을 그러면 자주 바르는 게 좋으니까 더 바를 때는 어떻게 하냐? 네. 티슈나 기름 종이로 얼굴을 가볍게 눌러서 피와 땀을 제거한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메이크업을 한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쿠션이나 팩트나 파우더, 스틱 등을 사용하면 보다 깔끔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를 수 있다고. 가장 좋은 건 뭐 선스프레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선스프레이가 며칠 전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네. 되게 일단 성분이 좀 자극적이고 그다음 화학 성분이 기관지로 들어가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예 진짜 쓰면 안 좋다고. 맞아. 그리고 이게 제대로 분사가 잘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바디에는 선스프레이를 좀 써봤는데 네네. 진짜로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지 아, 같아요 그대로. 아 그럼 대체 뭘 써야 되는 거야? 자 어느 정도의 양을 발라야 되냐? 단위 면적 1제곱센치당 2mg. 네.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면적으로 계산하면 1회 사용 권장량은 0.8에서 1.2g인데 요게 500원짜리 동전 한 개 크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진짜 겁니다. 많은데. 권장량을 한 번에 많이 바르기보다는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소량씩 문질러서 조금 조금씩 네. 부위부위별로 바르는 게. 네. 그러면서 완전히 흡수시킨 뒤 여러 번 더 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네. 500원치 얼마나 큰데. 이거 다 밀려 어떻게... 화장하는 위에. 남자분들은 또 모르겠죠. 여자분들은 말씀하셨다시피 네. 선크림 위에 뭐 발라야 되잖아요. 그럼 다 때가 얼굴에 다 때만 나와 있죠. 그래.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 게다가 자외선 A. 네. 자외선 A는 해가 떠 있는 동안이면 실내외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데다가 네. 파장이 길대요. 네. 자외선 A가 그래서 유리나 커튼을 통과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내에 있을 때도 SPF 15에서 30 혹은 PA 2 플러스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형광등이나 핸드폰 불빛 이런 데도 탄다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와, 선크림은 집에만 있어도 꼭 바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아까 봤더니 왜 자외선 B가 그 비타민 D 합성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자외선 A가 파장이 길어서 실내에 침투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해가 겁나 떠 있어도 아무리 밝아도 실내에 있으면 비타민 D 합성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된다. 아 그렇네. 이렇게 역으로 그렇죠.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오. 그럼 자외선 차단제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어떻게 있느냐. 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제형이 불투명하고 질감이 뻑뻑하죠. 돌가루니까. 네. 때때로 모낭염이나 땀띠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그 모공 위에 이제 네, 박히니까. 그런 예, 박히거나 막 이게 어쨌든 자극을 주면 네, 모공을 막으니까. 근데 이게 근데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 차단제는 그렇게 딱 그렇게 큰 뭐 이제 크리티컬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건 아닌데. 네. 아,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 화학적 필터 성분 중에서 특히 옥토크릴렌이나 파바 계열의 성분은 실제로 두드러기나 염증 등의 피부 자극을 유발한 사례가 여러 달. 파바는 빵집 아닌가요? 이거 준비했니? 너 이거 벌써. 너 이거 벌써 이 대본 쓸 때부터 준비했지. 아, 어, 따로 체크해 놓은 거 아니야? 그때 꼬셔야지. 아, 세상에. 아까부터 계속 두근두근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이제 칠 때 됐다. 좀 있으면 저 읽는다. 아 그래서 이런 성분에 예민한 피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 성분을 어떻게 다 일일이 알고 내가 선크림 어떻게 사 이러는 분들한테 그 화해라는 어플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아 요새 그거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네. 여기에 제품을 넣으면 이 위험도가 표시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성분을 좀 많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확실히 그 선크림 좀 뭔가 저렴하거나 네. 그런 거를 잘못 쓰면은 얼굴에 올렸을 때 뭔가 뾰루지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 선크림은 특히 그런 것 같은 네. 게 화학 물질이 엄청 들어갔나 봐요. 약간 약 바른 느낌 나죠? 좀 이렇게 화하고 이러면 안 맞는 거예요. 만약 코코아처럼 평균 이상으로 피부가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심하다면 SPF 지수가 높은 제품보다는 왜냐면 이거 화학 물질 함유량이 많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물리 자체를. 자, 그러면 도대체 선크림의 워터프루프는 무엇이냐? 아 맞아. 워터프루프? 네. 특히 수영장 갈 때 많이. 그렇죠. 네.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는 선블록은 땀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 그렇네. 전 옛날에 군대에서 한번 그 좀 이제 말년 무렵에 네. 진지 공사한다고 나갈 때 한번 이제 백탁 겁나 심한 거 바르고 나갔는데 허옇게 아주 땀이 많이 나니까 네. 알죠? 질질 흘려 내리는 거. 아 맞다 흰 국물. 네. 맞아.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는 선블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그렇겠죠?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내수성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라 하더라도 네. 워터프루프보다는 워터레지스턴트라고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요. 아. 워터레지스턴스는 물이나 땀에 닿았을 때 쉽게 지워지거나 희석되지 않는 내수성을 말하는 거고 아하. 그러니까 방수성이라기보다는 내수성이라는 거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20분간 2번 입수한 후에 자외선 네. 차단제를 도포한 양이 50% 이상 지워지지 않을 경우 일반 내수성 등급 받을 수 있다. 어쨌든 네. 반이나 날아간 거 아니야. 50%면 굉장히 좀 네. 뭔가 네. 널널하네요. 기준이. 근데 4번 입수 측정한 경우에는 지속 내수성을 의미하는 WR 등급으로 표기된다고. 아~ 이거 좀 잘 알아둬야겠다. 네. WR 등급이 더 센 그 워터 레지스턴스입니다. 네. 깨끗한 세안 어떻게 그러면? 아 중요하죠. 이 진짜 안 닦이잖아요. 세수할 때. 맞아요.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미세먼지가 피부에 달라붙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는데 네. 꼼꼼히 세안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차단제가 머금은 잔여물이나 미세먼지 등이 네. 등의 노폐물이 피부 표면에 엉겨붙어가지고 네. 모공에 막히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 실내에만 있더라도 세안은 반드시 꼼꼼히 하는 게 그리고 워터프루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네. 여자 경우에는 사실 자차 바르는 거는 생얼로 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차까지 생얼. 네. 비비까지 생얼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느낌으로는 네. 약간 좀 네. 아 귀찮아. 그냥 잘까? 네. 하면서 잤을 때 많았어요. 20대 초반은 특히. 근데 진짜 자외선 차단제는 더 밀착이 되기 때문에 안 씻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클렌징 오일 같은 걸로. 네네. 네. 아, 이번에는 한번 저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까 제가 자외선 A, 자외선 B 했는데 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UVA나 UV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흠. 이 UV는 네.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입니다. 아, 이게 그 보라색 자외선이 그 아~ 자주색 파장 바깥에 있는 선이 이런 언어의 신비 신기하네요. 네. A가 아까 말씀드린 파장 길고 네. 이제 그 저 뭐야 실내에 있을 때 저 유리나 커튼 뚫고도 들어오고 하는 거고 네. 자외선 B에 비해서 A가 양이 10배에서 100배 정도 많고 파장이 길고 네.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할 수 있다고요. 진피층에 침투한 자외선 A는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파괴해서 피부 탄력을 감소시키고 어머. 멜라닌 세포를 증가시킵니다. 안돼. 주름과 색소 침착 등의 피부 노화 증상은 대부분 자외선 A의 영향으로. 설명만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진짜. 네.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파괴한대. 자, 그러면 우리 자외선 B에 대해서는 코코아 기자가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네, B는 울트라 바이올렛 B이고요. UVB는 네. 울트라 바이올렛 B이고요. 중간 길이의 자외선입니다. 네. 그래서 피부 표피 바닥인 기저층까지 침투해서 색소 형성 세포인 멜라노사이트를 직접 자극해 네. 기미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네, UVB에 노출되면 피부 홍반이 생기는데 달아오른 피부를 즉각 진정시키지 않으면 3-4일 후에 기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비가 빨갛게 만드는구나. 네. 네, 그래서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A는 진피층까지 침투하는데 B는 그보다 깊은 어디였냐? 기저층? 네, 네. 기저층. 표피의 바닥인 기저층까지. 아, 이게 좀 덜 깊은 거죠. 표면 네. 가까이. 그리고 아, UVA는 바닥인 더 깊이. 아, 그렇구나. 네. 그래 가지고 UVA는 주름 쪽, 탄력 쪽이고 UVB는 기미 쪽. 피부암 쪽. 겉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UVC도 있었습니다. 네. 길이가 짧은 자외선으로 피부 각질층까지만 더 얕게 오존층의 영향으로 실제로는 지표면의 약 1%밖에 도달하지.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죠. 합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각질 제거나 이런 걸 하면 좀 사라질 수 있는. 네네. 그렇죠. 그렇죠. SPF 자외선 차단 지수인 선 프로텍션 팩터? 팩터. 오타인가? 제가 오타일 수 있어요. 팩터. 네, 팩터. 네, SPF는 알았어. 선 프로텍션 팩터. 네. UVB의 차단 효과를 표시하는 단위라고 합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한 뒤에 UVB에 의한 홍반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를 측정한 지수로 네. SPF 20은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안 발랐을 때보다 2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95% 맞네요. 네. PA는 프로텍션 오브 A입니다. 자외선 A를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약간 이건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1, 뭐 2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뒤에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저기 여기 높아진다고 하고요. 다음 물리적 필터는 우리 오이시라고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물리적 필터는 무기 필터라고도 부르는데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해서 자외선의 피부 침투를 막는 천연 필터 성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나 징콕사이드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화학적 필터는 유기 필터라고 부르는데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화학 성분을 일컫는 말로 대표적으로 옥시벤존, 아보벤존, 벤조피놀 유도체 등이 있습니다. 발음 잘해서 부럽다 진짜. 아 그런가요? 근데 이 옥시벤존 이거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알고 저, 계시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아, 왜 위험한지 혹시 아세요? 고기? 이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피부암 유발한다 위험하다까지만 네, 네, 네. 오히려 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성분이 아 그래요? 랑 비슷한 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이는 법이 있는데 네 흰색이 더 좋다고 해요.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흰색. 맞아, 맞아. 나 이거 FX 노래 네. 낚였네. 왜? FX 노래 핫 썸머 보면은 네. 뭐 뜨거운 여름에 까만 긴 옷 입고 그거 있어가지고 나는 까만 긴 옷이 햇빛을 더 차단하는 네.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근데 검정색이 더 네, 덥잖아요. 네, 그리고 흡수하잖아 열을. 나 오늘 검정색 입고 왔네. 더 핫 썸머가 되라고 그런 거구나. 그렇지. 죽어보라고. 낚였네. 죽어보라. 흰색은 자외선을 반사하고 긴 소매는 피부가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죠. 당연히. 네. 네. 전반적인 자외선이 물리적으로 반사되는 거고 오. 모자 쓰는 거. 네. 선글라스 착용 생활.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눈동자가 맞아요. 까만 이유는 멜라닌 색소 집중되었기 때문인데요. 네. 피부 전체를 자외선으로부터 차단했다 하더라도 네. 눈을 뜨고 태양광선을 보게 되면 자외선이 동공을 자극해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전 단계 물질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계절에 상관없이 선글라스를 쓰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진짜로 오. 나는 지방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지방에서 지방에서 거기서도 그런가? 저 저희는 대도시라서. 저 3대 도시거든요. 지금은 4대 저는 도시죠. 2대 도시죠. 2대 도시. 아, 어디 아, 어디 부산 부산. 야, 어떻게 대구가 3대 도시야? 인천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은 4대지만 옛날에는 3대였다. 아, 어머나.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네. 학생 때만 해도 사실 선글라스를 끼는 게 좀 남사스럽다고 해야 되나? 끼면은 시선 맞는 맞아. 그런 거였는데 서울 딱 오니까 다 끼고 다니는 거야. 네, 봤어요. 신세계다. 나 진짜 청년이었구나. 이걸 느꼈었는데. 아, 네. 네. 아닙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자, 다음은 이미 내가 자외선을 공격 당했다. 네. 이미 빨개졌어. 네. 어떻게 후처치를 하느냐. 하느냐. 네. 하느냐? 응급처치는 언제나 빠를수록 좋겠죠. 그쵸. 골든타임은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네, 맞아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빨리 처리해주라는 거죠. 네. 이후에는 활성산소로 인해 피부 손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치료효과가 낮다고 하니까. 강한 자외선을 받았을 땐 피부가 곧바로 붉어지기도 하지만 30분이나 4-5시간 뒤에 나타나서 하루 이틀 지속되는 지연 홍반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야외 활동 후에는 열을 식혀주는 것이 급선무인데 네. 뭐 어떻게 피부에 열을 내리냐. 일단 미스트를 수시로 뿌려줍니다. 네. 아, 물로 끼얹는 거죠. 그렇죠. 알로에젤을 피부에 도톰하게 발라 팩을 한 뒤 씻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자기 전에 젤 타입 수분 크림을 듬뿍 발라주면 네네. 아, 수면 팩처럼 하고 이렇게 발라서 잠들 것. 네. 3일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해놓고.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감자팩 이런 것도 좋고. 맞아. 열 내리는. 그리고 며칠 동안 피부 보습에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술과 담배를 피하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무엇보다 피해야 할 것은 7일 전으로 일어나는 각질을 일부러 벗겨내거나 피부를 자극하는 것을 삼가야 된다. 때밀거나 아하바하 안 됩니다. 맞아. 아, 아하바도 안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그쵸? 화학적 그 바르는 각질 제거제라서.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 어렵다. 네. 여기서 제가 퀴즈를 또 가져왔습니다. 세로미 퀴즈. 퀴즈를 낼게요. 네. 아, 근데 이거는 좀 다 아시네. 네. 아, 맞추시지 왜. 그렇죠. 1번 네. 퀴즈. 자외선 차단 지수가 너무 높으면은 피부에 너무 해로운 게 아니야?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요. 해롭지 않다. 해롭다. 당연히 해롭죠. 맞아요. 너 아니에요? SF SPF 지수가 표기된 자외선 차단 기능제 제품이라면은 네. 이제 한국 식약청에서 어쨌든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므로 이런 네. 걱정은 안 해도 된대요. 하지만 민감성이라면 주의를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건성 피부에게 빼놓을 수 없는 페이스 오일. 있죠. 오일. 그쵸? 그쵸? 오일이면은 오히려 햇빛을 더 타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탠 할 때도 선탠 오일 바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페이스 오일 바르면은 햇볕을 더 타게 만드는 거 아닐까? 예스. 여름에는 안 발라야 된다? 아니다. 저도 예스. 난 예스 탄다. 그런가? 위에 자차 또 바르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차단될 수도 있다. 오, 그래요? 오일에 따라서 아몬드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등은 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아르간 오일의 경우에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기능도 있어서 여름에 쓰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거 꿀팁인데? 그리고 세 번째. 네. 인천 부두가에서 쨍쨍하다 못해 강냉이 조개를 빼먹을 듯한 원투펀치와 같은 폭력적인 햇볕을 받는 홀짝가. 아니 얘네는 네. 개그코드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재밌긴 한데 아 그렇죠. 다 재밌습니다. 인천 보드가에서 햇볕을 받는 홀짝과 네. 팔공산 정상에서 아늑하고 따스한 볕을 받는 세로미 중에 누가 더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세로미 정상이라 저는 해랑, 똑같다. 해랑 더 가까우니까 난 조금 더 가까우면 영향이 있다고 봐. 어. 천재들인데. 해발 1km가 높아질 때마다 UVA가 9%, 파장이 짧은 UVB는 24%씩 자외선량이 증가합니다. 24% 대박이다. 네. 그래서 산에서는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오호. 자, 그렇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게릿 뷰티 2014년도에 게릿 뷰티에 나왔던 선크림 순위를 한번 볼 텐데요. 아, 주로 비싼 게 많아요, 그래도. 아, 그쵸? 이렇군요. 그렇죠. 이거를 소개를 오이시령이 한번 2014년 걸 해주세요. 네, 2014년 5위 SK2 선크림, 4위 니베아 페이스 선블럭, 3위 랑콤, 2위 어퓨 퓨어 블럭 내추럴 데일리 선크림, 1위 시세이도 아네스타입니다. 네, 2015년도 바로 한번 해주세요. 네, 2015년도 3위 아로마티카 내추럴 틴티드 선크림, 2위 5위 앱솔루트 UV 마스터, 1위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선. 이게 이건, 왜 한꺼번에 다 바뀐 거예요, 순위가? 이거를 제가 한꺼번에 네. 말씀해달라는 네. 이유가 네. 2014년에 아이템 5개는 보면은 오이시러 네. 양도 아시겠지만 좀 네. 유명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2015년에는 진짜 이건 PPL이다 싶은 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처음 보는 작품. 네, 이건 진짜 PPL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 게드피티가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긴 거죠. 그렇죠. 그쪽에서는 나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다 이제 CJ 계열. 네, 2014년 거는 진짜로 유명템들이에요. 보면은 맞아요. 아네사는 진짜 발림성이 진짜 좋은. 랑크도 진짜 많이 있어. 아니 이게 뭐지? 이거 아네사 발림성을 어떻게 알아? 저 이거 사고 싶은데 비싸가지고. 아 근데 이거 성분 맞아요. 성분이 약간 별로... 자극적이라서 제가 못 바르긴 하는데 네. 팔에 발라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네사. 어 세상에. 아 얘는 진짜 좀 대단해. 오. 네. 썬박사야?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건 진짜 유명한 썬박사야. 왜냐면 궁금하다. 그 야, 코... 너 지금 위에 올라가지고 남자 친구들한테 붙잡고 아네사 뭔지 아네사 선크림이 어디 건지 아세요? 그래서 그 시세이도라고 맞추는 사람 몇이나 있나 봐. 그러니까. 아, 뭐 써요, 코 기자는? 아, 저는 시드몰이라고. 아, 야, 알아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그 무기자차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예, 거기 무기자차 제품을 한 5년 넘게 쓰고 있어요. 똑같은 거. 그거 인기 많죠. 중간에 예. 바꾸거나 그런 적 없다는 거네. 네, 몇 번 그냥 해봤었는데 그냥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홀장님 계속 어이없는 표정. 아,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 혹시나 아까부터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15분 아 네. 초반 30분 때부터 네. 아, 여기서 얘네들이 말하는 자차는 자차 보험의 자차가 자외선 차단을 얘네들이 자차로 줄여서 부르고 있어요. 무기자차, 유기자차.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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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그거죠. 혹시나 제가 아마 이 정도 네. 들으셨으면 맥락상 이해는 충분히 하실 거라고 보는데. 아, 자차는 네.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네, 절대 그 보험 용어가 아닙니다. 아, 갑자기 돌려서 여기에 네. 이제 30대 이상의 네. 분들께서는 자차의 무기자차를 들으면 뭘 연상할까요? 무기자차? 무기자차? 무기한 자차 보험. 그런 건 원래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무기한 자차 보험. 뭐 마시는 차의 장군가? 무기자차? 아 무기한다. 어쨌든 뭐 네. 오이시러 형은 뭐 써요? 저는 차인박. 차인박의 톤업 선크림을 쓰고 있습니다. 아~ 성분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그렇구나. 홀짝 기자님은 안 쓰시죠? 나는 있는 거 써요. 아니, 쓰긴 쓰세요? 아니요. 안 써요. 아~ 쓰더라도 집에 있는 거 쓰겠죠. 그냥. 네. 어, 그러면 코이자 궁금한 네. 게 클렌징 할 때 네. 어떻게 이중 세안해요? 아, 옛날에 잠깐 그 화학적 차단제 쓸 때는 네. 클렌징 오일을 잠깐 썼었는데 그 너무 아프더라고요 화학적 차단제가. 그래서 물리로 바꾼 이후에는 이거는 굳이 이중 세안까지는 할 필요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수제빈으로 세수하고 있어요. 야 파나 또 시드물 그거? 아니, 파나 그 쓰다가 딴지마켓 거 쓰다가 네. 다 써서 지금 외도해요. 지금 마케팅장이 동공이 지진. 아 지금 샘플로 받은 게 있어요. 시드물에서 항상 주거든요 샘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시키면 주죠. 조각빈도 주죠. 예, 네. 조만간에 구입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아 조만간 저희 그 빅그린에서도 네. 선크림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 진짜요? 오, 오 기대된다. 오. 네. 아,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가요. 오. 네. 네 그걸 기대하면서 네. 오늘의 특집은. 네 오늘 선크림 특집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건 중요해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이게 막 우리 한 코 기자 정도의 내공을 갖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만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아 보통 뭐 피부가 됐던 운동에 관한 게 됐던 아, 기본적인 거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성비 노성비라고 할까요? 노력 대비 성능비가 아주 초반에 굉장히 빨라 급격히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한 30분만 투자해도. 이 투자 안 했을 때에 비교해서 훨씬 네.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노력 대 성능비가 높은 구간까지는 아, 이런 건 좀 신경을 쓰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맞아. 근데 선크림에 우리가 소개시켜드렸던 용어 같은 거는 여성분들도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선크림 자외선 이거는 진짜 지금 당장은 네. 잘 모르는데 10년만 지나보면은 네. 확연히 아실 맞아요. 수 있어요. 저희 네. 할머니가 이제 농산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진짜 그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여실이 남아 있잖아요. 아~ 손이나 네. 얼굴을 보면은 아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저도 자외선 때문에. 손에 진짜 선크림의 효과를 딱 느낀 게 제가 항상 손 이쪽에 짜가지고 네. 얼굴에 바르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발려져 있잖아. 네. 그래서 어느 날 여름에 여기 빼고 다 탄 거예요. 와 신기하다. 선크림의 효과가 진짜 대단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아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파운데이션에 자외선 차단지수 있다고 비비크림에 있다고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통 발라야 하는 선크림 양만큼 파데나 비비를 절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선크림 사용을 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선크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다음은 저희가 마무리하는 기 전에 네. 항상 뵙는 분들이 있죠. 뵙는 분들이 있죠. 청취자 의견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청취자 의견이 사연 개수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퀄리티가 높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퀄리티 위주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오.
아, 난꽁치님의 청취자 의견입니다. 네. 아, 에어컨 구매 시 적정 평형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아, 알려주셨어요. 아, 이제 여름도 오고 벌써부터 낮에 더위로 후덕후덕하고 네. 어, 에어컨을 사야 할까 또는 사기로 마음 먹었어도 어떤 평형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팁을 네. 하나 주신다고 합니다. 오호. 아, 별건 없고 제조사에서 정한 몇 평형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몇 제곱미터의 에어컨을 선택하시면 편한데 근데 선택하기가 편한 거지 흔히 말하는 케바케로 또 달라진다고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을 순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평형 구분은 제조사에서 에어컨이 없을 냉방부와 난 결국은 실내에서 제거해야 할 열량을 네. 아주 간단하게 평균으로 구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열을 내는 가전제품이 포함되는 TV, 컴퓨터 등 컴퓨터나 등 네, 전구 전등 사람 그리고 외부 일조량에 따른 손실 부하까지 평균되어 사용한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해당 평형 안에 들어가는 열을 발생하는 물질 혹은 사람 내지는 외부 일조량까지 계산해서 총 제거할 수 있는 열량의 평균을 나타낸 거죠. 아하. 앞서 말했듯 근데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없죠. 그렇죠. 컴퓨터를 열을 엄청 내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TV가 작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엄청 큰 거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해보자면 누구는 비탄 안 들어오지만 등 하나 달린 서재를 설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누구는 각종 전자제품으로 가득한 발열 덩어리의 방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샤시가 겁나 크고 볕이 드는 시간이 엄청 길어서 막 하여튼 네. 이렇게 다 봤을 때 네. 마지막에 예를 든 거는 이제 뭐 그 사람 추집 작고 막 창이 엄청 크고 이런 거는 극단적인 예니까 뭐 따로 이제 업장이나 B2B에 문의하면 디테일하게 부하 계산을 해준대요. 오, 견적을 내주는구나. 네, 일반 가정에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인데 뭐 그래도 가이드로 정해진 평형을 선택해도 됩니다만 이 경우에는 에어컨 가동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 생각 차라리. 아. 그러니까 작은 거 쓰고 빵빵빵빵빵 켜서 쓰느니 네. 내가 좀 많이 쓸 것 같으면은 좀 내가 살고 있는 공간보다 좀 큰 평형 거를 쓰고 조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호. 전기세를 고려하면. 네네. 제일 중요한 최고 부하 시가 12시에서 2시까지의 일조량이 최대치일 때 시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 아, 그럼 그, 잘 안 맞으면. 그래서 또 위에 가면 그 전문적인 게 뭐 전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네. 여름철에 제일 더울 때 몇 시간의 냉방을 포기하고 일반적일 때의 냉방만 고려하여 굳이 많은 에너지 낭비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높은 능력의 제품을 선정하지 않게 하는 뭐 이걸 자기도 모르는 까먹었다면 쓰면 내가 뭐 읽다가 나도 놀라잖아요. 네, 어쨌든 네. 나는 아주 더운 날에도 시원하게 있을 건데 어떡하지?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간단하게는 이제 거주지나 설치할 곳의 넓이에 1.5를 곱하거나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측을 하셔서 1.5배라면 편하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막 전기 제품 되게 많고 일조량도 많고 평균보다 좀 더운 것 같고 근데 나는 꼭 제일 더운 시간에 에어컨을 시원하게 쓰고 싶고 하는 분들은 네. 자기 실제 넓이의 1.5로 곱한 평형수의 제품을 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10평이면 뭐 15평형 네네네 그렇죠. 아~ 그러면 최대 부하시간일 때도 낮은 용량의 그 컴프는 냉각을 하기 위해 풀로드로 계속 돌아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버히트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컴프는 그 컴프레셔를 말하는 거겠죠. 아~ 풀로드로 계속 돌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그 이제 최대 출력을 계속 발휘해야 된다는 걸 것 같고 네. 이 경우에 오버히트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과열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 기기 자체가 조금 큰 용량의 컴프면은 인버터가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정속 주행을 해서 아 요새는 이런 부하가 걸리지 않게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봐요. 컴프 저하를 줄이거나 인버터가 없이 사람이 조절한다면 급속 냉방 오프 네. 뭐 이런 기능 등을 이용해서 과정을 반복해서 온오프를 반복해서 네.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겠다고 합니다. 1.5로 곱해서 네, 만약 제조사 가면... 그렇죠. 제조사 가이드로 선택했는데 최대 부하 시간이 12시에서 2시 사이에 안 시원하고 덥다 하시면 네. 실외기에 물을 뿌려서 오. 온도 교환 폭을 크게 만들면 조금 나아지실 거긴 합니다. 우와, 합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네. 또 어쨌든 오버히트 과열이 됐다. 이건 뭐냐면 도는 것 같은데 미지근한 바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 빡세가지고 네네. 안 도, 그러니까 미지근한 바람만 나오고 막 안 도는 것 같고 이러면 냉매가 빠져서 안 시원한데 충전해야지 하는데 보통은 네. 냉매가 빠지는 경우는 100 중에 둘 셋이래요. 아~ 대부분 위와 같은 이 과열된 경우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헛돈 쓰지 말고 얘를 좀 쉬게 하거나 네. 밤에 돌려보거나 밤에 돌렸을 때 시원하면 어쨌든 그건 아니거든요. 냉매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정급하면 이제 물수건 또는 물을 분사하여 강제적으로 온도를 좀 낮추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오~ 축약하면 나는 좀 시원하게 입고 싶고 돈도 많다 하면은 평수 곱하기 1.5배 하면 제품을 사면 되고 근데 뭐 같은 제품의 평형만 좀 다르다고 막 수십만 원 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더 낫다고 해요. 네, 이렇게 하고 그렇군요. 추구심에 홀짝이 성이 샴푸물 해준다는데 거짓말인데 별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인 것 같네요. 난공치님의 네. 거짓말을 잘 들어보셨고요. 아이고. 네, 저희가 빨리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추신 2. 에어컨 제습기, 에어컨 대 제습기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5월 말이나 6월 초 중에 써주신다고 합니다. 오. 네, 빨리 써주세요. 네. 추가. 쿨함. 진짜 평형대로 선택했는데 냉방이 잘 안 되는 저런 경우 있나요 하실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진짜 있다고 합니다. 전정직적인 경우도 자기 그 공간평에 맞게 선택은 했는데 거주하는 사람 수도 많고 창이 두 방향 벽체를 통으로 해놔서 아~ 들어오는 벽체 양도 많았고 진짜 거기에 파티션을 칸칸이 쳐놔서 공기 유동이 안 되는 사태. 아~ 근데 공조가 안 되는 사무실은 진짜 더워요. 진짜. 예전 전 직장에서 그랬어요. 와, 그건 진짜 짜증나요. 진짜요. 공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찬바람이 어쨌든 돌아야 돼. 네네. 아 진짜 그러면은 오. 에어컨 근처에 있는 사람은 되게 춥고, 아 맞아요 맞아요. 냉방병 걸리고 네. 바깥은 덥고. 웃긴 건 일반적인 공조랑은 다르지만 그 회사가 최소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20도까지 만드는 산업용 냉장 냉동 플랜트가 있는 회사였다는 거. 근데 걔 냉방이 안 되고. 네. 아, 이 공조 진짜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호야팔공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호야팔공님 여름이 오고 있네요. 모기장 쳐야 되는데 어떤 거 있나 알아보는 중입니다. 혼자 살면서 모기장은 처음 쳐보네요. 여름용품 특집 한번 하시면 어떨지. 아, 전에 한번 했었는데 네. 또 할 수 있죠. 그럼요. 요새 모기향 종류도 많고 이런저런 생활용품 하면 괜찮을 듯 싶기도 하네요. 불현듯 든 생각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 지난 거 한번 급하면 듣고 오시고요. 네. 새로 해도 괜찮겠네요. 네, 쿨한 진행. 이런 건 또 해도 되죠. 네. 아, 나쁜 친구 이님께서 네. 한번 코기자가 소개. 네. 네. 나쁜 친구 이 자꾸 인지니어스님에게 뭐라 하지 마세요. 이제 방송 두 번째인데 새로운 PD님도 처음에는 방송 참여 몇 달 동안 네 한마디만 하셨다고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요? 진짜요? 이건? 홀짝 기자님한테 하는 말이죠. 제가 걔한테 방송 못한다고 뭐라고 한 적은 없는데. 말 좀 해. 그러면서 되게 타협 줬어요. 아이 뭘. 걔한테는 그 정도가 굉장히 제가 당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거죠. 네. 그 어떤 애정 표현이다. 네. 여러 청취자들이 본인이 쓰는 필기구에 대해서도 남겨주셨어요. 엄청 많이 남겨주셨어요. 거의 한 페이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필기구에 대한 역시 이게 네. 그 정말 누구나 많아요. 쓰는 것들을 다뤄야 돼 우리가. 아니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한 네. 두 분이나 그 몽땅 연필을 네. 같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 위에 그 깍대 끼워가지고 끼워서 아브라사스님은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맞아요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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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단들 하십니다. 네, 평소에 못 보던 닉네임들 등장 가지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 러셀님입니다. 아 우리 홀짝 좋아하는 홀짝바라기 네. 읽어주시죠. 네 에슬레저 룩 우리 그때 아 했었잖아요. 트렌드 아하 안녕하세요 홀짝바라기 러셀입니다. 네. 다들 필기구 얘기를 하시니 저는 다른 소비 간증을 할까 합니다. 몇 해 전 트렌드 리포트 옹호나에서 네 좋아 애슬레저 룩인데 공부하는 게 일인 대학원이생인데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았다 하면 졸음에 빠진 일이 잦아져서 저질 체력을 개선하고자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좋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PT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동생의 권고 그리고 하고 나면 개운해 진다는 여자친구의 경험담을 듣고 네. 필라테스를 하기로 결정했죠. 남성 필라테스 네. 남성은 잘. 와우. 그런데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룹 레슨 한 달 기준 주 2회 20. 3회 기준 한 달 26만 원. 제가 사는 동네 평균 가격이더군요. 여자친구도 자기 사는 동네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고 하긴 했지만 제가 망설이는 사이 여친 누님께서 한 달 수강권을 생일 선물이다. 앞으로 건강 잘 챙겨라며 결제해 주셔서 아, 짱 멋있어. 와. 이 정도면 됐다. 자랑인데요. 저는 90도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고 넙죽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친 자랑입니다. 와. 네. 수강권을 끊고 나니 수업 때 입을 옷을 사야 하더군요. 맞아 맞아. 옷 사야 돼. 무난한 빈소매 티 플러스 얇은 긴 바지를 사려고 백화점을 둘러보았는데 웬걸 어느 브랜드를 들어가더라도 바지는 6, 7만 원에서 시작하고 반소매 티도 3만 원은 받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비싸요. 네. 나모, 프모, 데모 등등 조금 알려진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반소매 티 5만 원, 바지 10만 원이 거의 기본이더라고요. 야... 아무리 봐도 그 정도 받을 만한 디자인이나 기능성 소재는 아닌 것 같은데다가 네. 빨래를 감안하면 최소 두 번씩 그래 맞다, 운동할 때 맞다. 이게 문제예요. 바로 2, 30일 깨지는 건데 맞아.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가게는 푸자로 끝나는 엘모 브랜드였습니다. 네. 네. 르모 브랜드죠. 네. 네. 르꼬크 스포르티프 아닙니다. 여긴 나름 비싸잖아요. 여기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반소매티 18,000원 바지 42,000원 합계 6만 원 저렴한 편이네. 네. 나무 한 벌 값이면 여기서 세 벌 게다가 소재가 부드럽고 다리 라인도 쭉쭉 잘 빠져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니, 몸매가 좋으신 남자가 보인다고요. 모델이신가? 가격이 너무 싸서 의심스러운 마음에 일단 한 세트만 샀습니다. 그런데 입어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편해서 며칠 뒤에 같은 브랜드에서 똑같은 걸로 한 세트 더 샀습니다. 아, 진짜요? 무슨 브랜드죠? 르카프 아닌가요? 아,
아 그렇구나. 아. 네. 날도 더워지는데 운동복 입고 있으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반소매티만 두어 장 더 사야지 하고는 대형마트에선 더 싸지 않을까 하여 둘마트 집더하기 가보았지만 마트 자체 의류 브랜드에서 가장 가격대가 낮은 라인업이 티는 15,000원 바지는 35,000원 정도에서 시작하더군요. 전 둘마트 그 자체 브랜드 거 쓰는데 네.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가격대는 이 정도고. 제가 산 거랑 별 차이 없는 거죠. 오히려 조금만 뭔가가 추가되면 네. 예를 들어서 야간용 형광물질이나 촌스러운 프린트나 혼방 제가 산 것보다 더 비싼 것도 많았고요. 네. 그런 것들은 자잘한 추가 옵션에도 제조사가 한국 회사라는 게 가격이 비싼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대형마트 자체 의류 브랜드에서도 저가 라인업은 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산이더군요. 제가 산 엘모 브랜드 옷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아하. 덤으로 유산소 운동을 위해 헬스장도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제 슬슬 와, 이제 막 운동... 의욕 넘칠 때야. 옷 좋은 거 샀고 막 지금 이제 나 이제 금방 막 네. 운동 쩔어질 것 같고 막 이렇게 된 거 있어요. 운동복 세트 뽑았어. 네. 뽑았어. 러닝머신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비싼 곳에 갈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싼 곳을 찾고 있는데 집 주변에 있는 엑스포 모4N이라는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어허. 3개월에 9만원 일단 들어가봤을 때 엄청 싸네. 네. 그런데 세상에 6개월 이하 등록은 가입비 3만원을 따로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배신당한 느낌. 그래도 한 달에 만원 더 내는 정도니까 3개월에서 12만원을 냈지만 역시나 지금까지도 뭔가 속은 기분이에요. 그래도 프랜차이즈 헬스장 치고는 굉장히 네. 저렴한 축이네요. 네. 필라테스 하고 나면 정말 힘들고 러닝머신 뛰고 나면 정말 숨차지만 운동 끝내고 밤바람 시원하게 맞으면 그만큼 기분 좋은 게 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살랑살랑. 또 수입이 없는 저로서 이들을 모두 엄카로 해결했어요. 아 진짜요? 아, 엄마 카드 뽑아. 여자친구 선물에 엄카면 뭐 아주 그냥 아 여기 또 이참에 또 우리 건방진 부사수가 생각나네. 아, 걔는 언카. 언카. 네. 열심히 운동하고 살을 빼서 부모님께 돈 쓴 보람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효도하는 길이겠죠. 아, 얼른 네. 건강해져야겠다고 다시 말합니다. 아이고 아... 건강해지셔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게스트로 나와주시고. 어, 맞아. 맞아요. 러셀님 전 분야가 어디시지? 네, 러셀님 엄카 후기. 아, 종종 나와. 엄카 후기로 추격됐어. 엄카 대 언카 배틀. 아.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청취 후기자 분들 중에서도 두 분을 꼽아서 선물로 드려야 되는데. 네. 아, 오늘은 뭐 난공지님 선정하면 우리 두 개 보내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분 더. 한 분 더? 아, 그러니까 아니, 난공치님 자체한테 한 두 개 보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전에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아~ 내가 보내드린다고 해놓고서. 네. 일단 난공치님 하고. 코 기자님이 한 분 골라주시죠. 예, 저는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나쁜 친구 이희님한테 드렸으면 좋겠다는. 아~ 야, 그 지난주에 선정하지 않았어? 아니에요. 아, 그래? 네. 저도 뭔가... 개인적으로 땡겼는데. 마음이 가네요, 뭔가. 나쁜 이번... 친구 이희님? 네. 네, 그럼 이 두 분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쪽지 보내면 답장 빨리 주세요. 답장 네. 빨리 주세요. 아, 자, 오늘 녹음 시작한 지 대략 2시간 정도. 오, 깔끔해. 아, 좋네요. 네, 이제 어느덧 이런 게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아, 조절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절이 돼가기도 하지만 왠지 홀장님께서 폭주 기관차처럼 대본을 빠르게 넘기시면서 자, 네 그렇고요. 네, 자 다음 네 아, 그렇죠. 아, 자 이것도 알아봅시다. 대단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2시간이라는 거야. 아, 엄청납니다. 우리 대본 그래도 2분의 1로 줄였는데 네, 대본 엄청 얇아졌어요. 네. 줄였네요. 뭘 해도 2시간. 자, 아, 오늘 코 기자 오랜만에 나왔는데 사뭇 그래도 예전하고는 달라요. 네. 2년 차입니다. 그렇죠. 그 어느 네. 때보다 전문가 느낌 풀풀 났고 네. 미개한 건 안 했어요. 네. 아유 무슨 말씀인지.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저렇게 막 모르는 척 시치미를 때. 네. 뭐야. 근데 코 기자 원래 그 음흉한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여가지고. 아, 모두 아십니까? 특히나 너클볼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코코아를 네. 요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물. 이런 네. 요물. 그런 거 네. 여자한테만 많이 쓰는 얘기인데 남자 아, 중에서 처음이야. 오, 세상에. 얘는 정말 옛날에 우스갯소리만 얘기했는데 진짜 요새 드는 생각은 정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절대 그 남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의 말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면서 그런가요? 네, 아 그건 굉장히 어떻게 이 연령대 네. 물론 나이가 다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제가 코코아 기자랑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만 네. 어떻게 20대의 나이에 이런 그 음흉함을 아, 거의 저기 국민의당 박모 국회의원 아 저랑 또 이름이 같네요. 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아 이름이 네. 같네요. 아 그러네. 본명이 같네요. 아~ 성만 다르고. 아유 훌륭합니다. 아이고 제 뒷자리에 있는데 조심해야겠어. 아 그럼요. 듣고 긋는 꼴이 서늘서늘 해줘야 돼요. 그러게요. 세상에. 아 오늘 저기 손목에 파스를 바르고 나온. 아 또 아우팅했네. 아 파스 아우팅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네. 아, 요새 왜 이렇게 자꾸 파스 바르고 와요? 아니 이 팔목이 낫질 않네요. 아. 탄이원을 몇
한두 번 가봤는데 이게 어떤 동작을 반복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지? 커피를 아. 할 때 그 아. 템퍼라고 하는 그 무거운 아, 걸로 도장 같은 걸로 이제 원두를 누르는 거를 자세를 조금 너무 제대로 해가지고. 배우셔서 그랬나 봐. 아니, 왜냐면 근데 이거 제가 딴지 카페에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면서 네. 이렇게 견눈질로도 많이 보고 했잖아요. 네. 다른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뭐 이거 누르는 거 되게 살살 누르는 데도 많던데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뭐 차이가 있나요? 그럼 그 차이를 저도 다른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딴지 카페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팀장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죠. 왠지 세게 누르면 더 진하게 내려올 것 같긴 한데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렇죠, 그렇죠. 좀 연하게 원두에 따라서 좀 예, 다르죠. 네, 연하게 탈라면 좀 덜 누르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 추출 시간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네, 근데 꽉, 진짜 네. 이게 그.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의 어떤 직업병 같은 거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우리 오이시러가 정말 일할 때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힘을 꽉꽉 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맞아요. 설렁설렁 하라고 해도 못해요. 맞아요. 맞아. 자기가 그 일부러 설렁설렁 하는 게 더 힘들어 힘든 타입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 네, 하여튼 그리고 우리 박세로미는 요새 운동도 좀 많이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왜? 왜 사니 그럼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요. 아니야. 도대체 왜 사는 걸까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 세상에. 이런 좀, 결말 안 됩니다. 요새 네. 그 노희경 작가의 혹시 그 드라마 보세요? 아, 새 디마프? 드라마? 맞아요, 맞아요. 아, 저 잠깐 봤어, 잠깐. 그거가 초점을 맞춘 게 약간 노년의 삶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네. 그거 보면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챙겨보세요. 저랑 같이 공감해봐요. 오. 게시판에서. 저도 요새 네. 그 머릿속에 한창 저를 지배하고 있는, 가득 채우고 있는 몇몇 화두들이 있어요. 네. 뭐 언젠가 이거를 뭐 계속 생각의 끝에 뭐가 나타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뭐 욕망이라던가. 그리고 뭐 인간 자체의 그 자연과 진화 이런 거 뭐 하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하여튼 네.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 가득가득 그래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멋진데? 철학적인 고민들로 머리가 아니, 근데, 복잡하시다니 아니 여기 뭐야 코코아도 아마 그런 걸로 항상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아, 저는 그 아까 선배가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 교육 다큐에 요즘에 짤방으로 돌아다니고 아, 있는 아 네 그 공부의 배신 예 네, 그거를 제가 공부의 배신? 봐야지 네. 봐야지 하다가 EBS에서 다큐. 나온 네. 공부의 배신이라는 다큐가 있는데 오 신기한 그, 제목인데요? 이거 뭐지? 저거 파스하고 계신 거 보고 또 생각이 났는데 첫 장면이 1편 첫 장면이 네. 중3 여자애가 네. 특목고를 가려고 공부를 이제 하루에 막 14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고무밴드를 이렇게 손에 감고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힘이 없어도 못 쓰니까 자기 손목 힘으로 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지방에서 공부를 해서 서울 애들에 비해 너무 뒤쳐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보니까 중3 소녀인데 그거 네. 보면은 어느 정도로 비춰지냐면은 느낌만 전달이 되는 느낌만 보면은 진짜 그 올림픽 4년 네. 뼈 빠지게 준비해서 네. 막 부상 입은 국가대표 선수 막 이런 느낌 나요 진짜 그딱 사진만 저는 사진 짤방 엮은 것만 봤는데도 그 친구 표정하고 그 말에서 이 친구가 이 지고 있는 어떤 무게가 자체가 무게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아이의 네. 무게감이 아닌 거예요. 국가대표 수준의 거의. 그러니까요. 그 진짜 와 그걸 보면서 그리고 모든 거를 자기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걔들보다 못한다 이러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한번 다 떼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나라가 미쳤구나 싶은 생각이 네. 막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를 좀 멀리서 보니까 네. 아니 그게 뭐라고 싶잖아요. 네. 저 진짜 딱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때 고3 때 친구가 그때 다리를 부러졌어요. 네.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가지고 야자를 좀 빼달라라고 담임쌤한테 허락받는데 막 담임쌤이 그때 또 우리 학교가 되게 쌤들이 세게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다리 그냥 말랐고 있냐고 그냥 다 부러져 버리지 그러면서 다리 다 부러져 버리지 말랐고 달고 다니면서 막 야자 그 빼는 게 뭐라고 그렇게 허락 안 해주고 병원 간다는 건데도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아니, 너무한 것 같아요 요새 네. 세상이 그 다큐도 요새는
말로 던지는 것보다 현실이 더 한층 더 한 단계 더 나가 있는 극단적으로. 옛날에 엄마들이 애들 공부하라면 야 공부하다가 좀 아파봐라 야 그럼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근데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 요새. 네, 그러니까. 진짜 한둘이 아니에요. 하여튼 요새 하여튼 각자 머릿속에 안고 있는 고민이나 짐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만.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런 저도 막 머릿속을 저를 괴롭히는 혹은 가끔 간혹 고통스럽게 하는 이 생각들의 끝에 다다른 생각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어떻게든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고민을 흡수해주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으면 좋겠어. 좋은 말이야. 기도하세요. 기도할까요? 회개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에스타K 제 58회는 네. 이렇게 몹시 몰라보게 달라진 코코아. 전문성 돋는 코코아와 함께 오랜만에 진행했고요. 네. 다음 59회 때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그리고 프로답게 뒤끝장면 밝게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게시판에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유 물론이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코코아 기자의 너무 좋아. 클로징 멘트로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뭐 잘 네. 발라요? 좋다. 네. 좀 간드러지게 해주세요. 간드러지게.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잘 발라요. 야 이거 되게 좋았는데?